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 아, 처음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끝.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시간은 그 속성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에는 스탑사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서 영원까지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시간이 멈추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연월 일시를 우리에게 정해주셔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도 생각합니다. 세상 종말도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속에 교훈을 이렇게 주는데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평가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았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게으르지 말 걸, 화내지 말 걸, 뭐 나태하지 말 걸, 뭐 아무튼 이런 껄껄껄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듭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끝이 아름다움, 시작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시작의 토브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보시기 아름다웠는데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이 마지막이 천국이죠. 그래서 마지막 천국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세계는 처음과 마지막 중간도 사실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죄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또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름답게 끝을 내신 분들이 물론 예수님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동생은 그 예수님의 동생이 원래 남자만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동생들은 전부 다 가족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살아생전 제대로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이제 야고보에게 만나 주셔서 야고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뒤에 쓰게 돼요. 물론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약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사도들이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다서를 썼던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유다서는 1장밖에 안 되고 25절까지밖에 없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 유다가 얼마나 깊게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잘못된 복음이 증거됐지만 잘못되게 곡해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그 멋진 고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는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했는데 연초에 우리가 결심했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끝을 쓰다 보니까 이 쌍격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쌍격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쌍격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그러나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쌍격이 첫 번째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석하면 의미가 다 붙이면 되는 건데, 자, 첫째는 성공하고, 물론 세상에 성공은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으면, 보통 성공 자체를 아름답게 사람 평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에 생각하면서 요거를 넣어봤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람은 다 꿈이 있고, 우리 하나님 그분이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것도 그 꿈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꿈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사역 자체가 이미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신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꾀.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따라서 하세요. 꾀. 꾀가 있어. 이 꾀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소피아. 이게 wisdom. 이 꾀가,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자체도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잠언에도 이거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따라서 하세요. 끼. 예, 끼 그러니까 좀 나쁘게 들리게 모르겠지만 끼가 있어야 돼요. 그쪽에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쪽에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 예, 이 끼를 얘기하세요. 자, 또 하나 따라서 해요. 꾼. 예, 꾼이 돼야 됩니다. 꾼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아주 한음을 파고 아주 뭘 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에 아주 1인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깡. 깡이 있어야 돼요. 다 제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외우기 쉽게 다 지금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거를 사람을 그려가지고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깡입니다. 깡이 뭐예요? 배짱입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어요. 예수님 사람도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만이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들을 수 있어요. 자, 깡. 자, 또 하나 따르세요. 골. 골불견 이런 얘기하지만, 골값을 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내 골이 이 골이냐? 내가 주님을 닮은 꼴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주님을 닮은 꼴이다. 그러면 성공한 거야 이미. 야, 우리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 살아간다면. 예. 자, 요거 뭐 같이 생겼어요? 예, 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끈. 자, 제가 외우려고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끈 같이 생겼어요. 다 끈. 끈 네트워킹. 이 사람들과 관계성, 이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일곱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따라서 하세요. 끝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쌍격이 또 하나 또 나와죠.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끝이 좋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실패자 같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최후의 승리자가 이렇게 되셔버리는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사실 처음과 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과 그 다음에 그 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그 이륙하는 거하고 착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륙하는 데 3분이 걸리고 착륙하는 데는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마야 11분, 11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참 가슴 아픈 뉴스가 또 하나 나왔잖아요. 말레이시아 그 아시아나 항공인가요? 에어 아시아나? 그 항공이 행방불명됐어요. 그 중에 선교사님이 가족이 타 있어요.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하나 둘이었어요. 참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타셨기 때문에 사고 날 비행기도 안 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된지 추락된지 모르지만, 참 이 처음과 마지막도 중요하지만은 가는 과정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막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는 비구름이 너무 있어가지고 갑자기 고도를 3만 8천 피트로 올리겠다고, 3만 그 1천 피트에서 올리겠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참 어떻게 되는지 자꾸 찾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끝이 참 아름다운. 근데 끝이 아름다운 한 인생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요셉. 예, 요셉입니다. 요셉이 얘기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3,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인데 여전하게 현재도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하게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동일하게 끼치실 그 신앙의 선배 그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 띄워주시고 따라서 해주세요. 마음의 응어리를 청산하는 인생. 자, 보세요. 그래프를 그린 것은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17세 그리고 39세 30세 그리고 39세 그리고 56세 110세 사실 요셉은 태어나서 기분이 좋았겠지만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외롭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이런 길을 걸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던 형들이 많이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세 때 팔리게 돼요. 노예로 가서 팔리다가 또 이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 그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쳤지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꿈을 통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면서 시간이 흘러서 7년에 풍년이 있고 흉년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만나게 돼요. 형님들 아냐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이제 어머니까지 아니 그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까지 모든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56살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적으로는 좀 슬프겠지만은 그래도 그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전진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곡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은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연세 같으시고 6.24번 일제시대 이렇게 겪어오신 분들, 이민생활 오신 분들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곡진 인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여기 이전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응어리. 네, 응어리입니다. 응어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돼요. 주로 뭐냐면 이 응어리는 원한 좌절, 어두움 뭐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뭐가냐면 따라서 하세요. 상처. 상처를 받을 때 응어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가 되면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뭐 그냥 보복심도 생기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열등감도 생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요셉은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괴롭힙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편애해 줍니다. 자세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해 주니까 그것이 더 미워서 더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두 차례나 꿈을 꿨더니 꿈을 꿨다고 또 미워합니다. 형들이.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하죠. 노예로 팔려가죠. 이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많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들에게 이제 꿈도 해몽도 해줬지만 그들이 나간 다음에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나간 다음에도 깜빡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아픔과 상처가 끌어안고 있는 인생이 사실은 이거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 있습니다. 형들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 이 응어리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죄. 죄입니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아니요 틀렸죠. 네. 맞는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언제 이루어진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쉬운 6살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다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 얘기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이 혹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혹시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요때까지 가냐 요 얘기입니다. 56세 때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사실은 창세기 45장 5절 6절 8절에 보면 그는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을 17살에서 이 사건을 따지면 약 40년입니다. 약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의 마음에는 이 응어리가 사실은 불안한 응어리죠. 불안한 응어리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권력 갖고 있는 우리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냐 불안 심리.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40년 약 40년입니다. 사실 요 밑에 16살 때 뭐 그 전에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이 따져보면 40-5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지금 펼쳐진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 이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용서. 오늘 본문에 용서란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용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오죽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했다. 네가 형들을 미워하지 말고 너를 형들을 용서해주라. 근데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없어요. 근거가.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은 울었더라 이래 됐어요. 울었어. 그 말 17절을 보면 요셉이 형님들의 말을 듣고 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이것뿐만 아니라 형님들이 아직까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고 울었던 요셉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드러났냐면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요셉의 마음에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얘기할 때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30에 이제 올라와서 공생을 하고 또 그가 팔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로 보는데요. 자 십자가. 십자가 아까 우리 홍재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지만은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세요. 용서. 용서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사랑하는 아니 겉으로는 얘기해도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응어리 이미 야곱은요,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에게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그 마음 안에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도 계셨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한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는데 여기서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고요. 그리고 형들은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56살 먹었으니까 형님들은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창세기 39장에서 그 꿈을 꿀 때 뭐 볕단이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얘기가 이미 그 전에 이미 45장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 또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올 한 해를 지나면서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든지 내가 준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 죄든지 간에 이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 따라서 하세요. 용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가 더 손해보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 마귀. 이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나예요. 자, 성경에서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도 막힌다고 되었어요. 주님께 벌써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나쁘죠. 상처를 주었으니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사람과 거리감이 또 생기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따지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도피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성장하는데 너 방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에 관계 지금 다 막혔어요. 사실 여기는 공격하죠. 그 실제로 이 나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누가 더 많이 손해보냐면 사실 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것이 쉽다. 보세요. 아까 40년 얘기했지만은 이미 다윗은, 아니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이미 그 전에 말씀 쭉 보면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게 쉽지 용서 받는 거,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말 꺼낸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것도 잘하고 있는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먼저 용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려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고백하기만 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마음에서는 다 품고 계, 온 일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걸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면 사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도 그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도 많은 상처 인생이잖아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런 많은 상처 인생이었지만 그 상처 인생 가운데 그가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부르짖고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 된 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내가 이게 암이 된, 암덩어리 되니까.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육체적인 병이 되고 전부 다 내게 손해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어리가 뭉쳐진 것이 결국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마지막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놓고 지금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는 이 시간 흐름 속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년은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2014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은 어떤 찌꺼기나 그것이 죄악이 됐든 상처가 됐든 어두운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두 다 따라서 하세요. 청산. 예, 깨끗이 그냥 깨끗이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예, 다 청산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두 번째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간증하는 인생. 예,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섭리로 테스트문을 썼어요. 간증하는 인생.
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누가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의 그 치리자가 된 것, 바로의 아버지, 나이는 어리지만 바로의 아버지가 된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45장 그 8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 선발대로 먼저 보낸 것이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예, 다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속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나를 파는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 것도 다 이게 한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한마디에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하셨다. 이것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도 있고, 이게 어려운 기도 제목도 있고 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섭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온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이도 하나님이다. 아까 찬영처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한다는 하나님의 그 프로비덴스, 하나님의 섭리. 나를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 인생을 앞으로 끌고 갈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형님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바로왕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편하게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잠긴 독에 불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충만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실제로는 누굽니까? 형님들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부인, 권력 있다고 까불었던 그 여자, 그 옛날에도 특이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보복할 수 있죠. 나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끝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이 다 끝인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지금이 내 인생의 끝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끝인 거예요. 내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 내일 정도, 뭐 내일이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을 엉망으로 사는 거죠.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예, 세 번째. 믿음으로 미래를 갖고 가는, 이제 꿈꿔 가는 인생. 예. 저 글자 수 맞춘이라고 아주 기도 많이 했습니다. 미래를 믿음으로 꿈꿔는.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이미 꿈도 주셨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긴 한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따라서 하세요. 흥왕케 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바로의 집안도 잘되게 만들잖아요. 가는 길에 흥왕케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미 하나님 주신 꿈도 있었지만 자기도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았죠. 이건 나만을 위한 꿈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쭉 내려가면 그 24절 25절까지 뒤에까지 보게 되면 그의 꿈은 자기의 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여러분들만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 꿈이고 이기적인 꿈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꿈만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꿈이고 사실은 이 꿈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요셉의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고 뼈를 묻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가져가라. 그래서 정말 뒤에 여호수아 그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요셉의 해골 그 뼈를 가지고 가서 이 세겜 땅에다 묻는 것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약에서 그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바로 이 요셉은 믿음으로 그가 죽을 때에 자기의 뼈를 이제 세겜 땅에 뼈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그 표현까지 그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여기까지 간증할 수 있고 여기까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의 꿈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꿈을 심어주는 인생. 예, 꿈을 심어주는 인생. 죽으면서도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도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너희들은 장차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뒤로 약 5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은 자기만은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 이렇게 꿈을 꾸게 갔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를 더 마무리한다면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성령.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으리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이처럼 뛰어난 그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 인장을 그 왕의 뭡니까 이게 도장 찍은 거 그거를 이 인장을 빼서 도장을 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게 되고 그리고 이 그 버금수레 그 2등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그다음 수레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를 총리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결국 아름다운 인생인. 끝이 아름다운 인생, 과정도 당연히 아름다워되지만 결국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요셉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았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가시게 되면서 우리가 응어리된 거 풀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 간증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럼없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 우리의 과정도 아름다워 되고 이미 현재도 아름다워 되며 오늘 하루가 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정말 마음의 응어리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간증하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꿈꿔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 위해서 다시 통성으로